오늘은 몸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눈에 열감이 없어지니까 염증도 좀 들러오는 것 같고, 근데 코는 약간 맹맹하고 이제 가래 쪽이 조금 남은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치료 시작하시죠. 감기 끝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으셔가지고요, 감기 쪽에 좀 집중하는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기 이쪽 목이 좀 순환이 잘 되면 감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목 순환을 위해서 받침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는 혈자리. 그다음에 감기는 이제 폐하고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폐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코가 막히고 불편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막힌 코를 좀 뚫어주는 혈자리.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심장에도 부담이 오겠죠. 그래서 심장 쪽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흉선 쪽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혈자리를 놔드리고요. 또한 폐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놔드립니다. 네, 코감기하고 가래가 좀 아직 남아있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할게요. 일단은 항상 기본 자리죠. 이거는 어떤 병이든 다 좋은 혈자리입니다. 놓고요, 그래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긴다는 건 독소가 많은 거니까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다가 심을 놔드립니다. 독소를 배출하시고 가래가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감기나 하여튼 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폐 가래에다가 또 침을 놔드리고요. 그리고 코가 막혀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코를 뚫어드리는 자리도 침을 놔드리고요. 하여튼 이것도 무슨 병이든지 중심만 잘 잡혀도 병이 잘 낫거든요. 그래서 중심 잡아주는 자리에다가 침을 놔드리고요. 여기는 심장. 일단 심장이 부담이 오겠죠, 감기에 걸리면. 그래서 심장에다가 침을 놔드립니다. 이거는 폐에 그리고 특히 흉선에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요. 여기서도 일단 예, 무조건 침 넣는 자리, 무슨 병인데 놓고요. 그다음에 독소를 배출해야 되니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그러면 이제 가래가 많이 줄겠죠. 가래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워서 나온 독소물, 잔재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가래를 통해서 뱉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도와드리면 이제 대소변 땀으로도 많이 배출이 되니까요. 가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폐가 안 좋은 거니까요. 감기는 폐 좋은 혈자리. 그리고 코가 막혀 있으시니까 코를 또 뚫어드리는 혈자리. 그다음에 독소를 분해하는 거는 이제 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간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도 있고요. 여기는 폐하고 흉선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간을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놔드리고요.